오늘 이슈는 스마트워치, 식물성 햄버거, 휘핑크림입니다. 서울경찰의 책임자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 전 윤지열 씨가 국민청원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윤 씨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어서 스마트워치라는 기계를 사용하는데요. 원래는 위험할 때 버튼만 딱 누르면 신고랑 위치 추적까지 다 돼야 해요. 그런데 막상 불안감을 느꼈을 때 호출했더니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신고 접수는 안 됐고 담당 경찰관도 알림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무엇보다 신속 정확해야 되는 기계 아닌가요? 작동이 안 된다니. 심지어 작동이 됐을 때도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가게에 찾아와 위협하자 바로 호출 버튼을 누른 여성.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고 장소가 아닌 여성의 집으로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결국 살해당했고요. 경찰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스마트워치 전체를 긴급 점검하고 전담 인력도 늘려나갈 계획이라는데요. 이렇게 고개 숙여 사과한 만큼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고기 없는 햄버거 상상하기도 어렵고 있다 해도 조금 괜히 맛이 없을 것 같죠. 버거킹이 유튜브에 만우절맞이 몰래카메라 영상을 올렸는데요. 식물성 패티가 든 버거를 소고기로 착각하고 먹은 사람들이 와 진짜 마포 맛이랑 똑같다면서 황당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만우절 거짓말 같지만요 진짜로요 버거킹은 미국 일부 지역에서 임퍼서블 와퍼 메뉴를 시범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대체 식품 제조업체 임퍼서블 푸드의 기술을 이용해서 진짜 고기의 모양과 식감을 육즙까지 구현했어요. 고기와 비교해서 콜레스테롤이 적고 지방이 없어서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대체 육류 햄버거 출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업체로는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이런 걸 찾는 소비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구글과 빌 게이츠도 투자하고 있는 대체 식품 시장 핫한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비하는 환경 자원이 어마어마해서 앞으로는 지금 같은 육류 소비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맛도 좋고 환경도 생각한 버거를 먹을 수 있다면 일정 정도는 버티고 할 수 있겠죠.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휘핑크림 많이 올려드렸어요. 왜냐고요? 1년 후에는 이 크림 못 드릴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소규모 커피 전문점에서 휘핑크림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아산화질소 때문인데요. 보통 휘핑기에는 소형 용기에 담긴 아산화질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산화질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해피벌룬, 이른바 마약 풍선으로 만든 다음 환각제로 흡입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3월부터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 형태로 제조하는 걸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살 수 없도록 2.5리터 이상 고압가스 용기에 충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소규모 카페 사장님들은 막막하다는 입장이에요. 큰 용량의 고압가스 용기를 어디다 둬야 할지, 충전을 어떻게 하고 또 이게 안전한 건지 고민이 많아진 거죠. 아, 그놈의 마약 풍선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고통받고 우리의 휘핑크림까지 위기에 처하고. 그래도 설마 정말로 크림을 못 만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저랑 영은이랑 다음 주에 벚꽃 보러 가는데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뭐 하면 좋을까요? 의견 많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